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목요일 아침 코인360 페이지 어제보다 훨씬 분위기 좋은 상태로 출발합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리플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에이다,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상승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더 초록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순위 살펴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 0.43%, 리플 0.84% 오르면서 상승권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7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 저점에 머물러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저점은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은 저점이 있고 그로부터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더를 제외하고는 상위권 10위 모두 상승 중이고요.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내려가 보면 상승폭을 보이는 것들이 밑쪽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에터니티 24%, 스트라티스 10%, 스팀 16%, 스테이터스 19% 등 알트코인들도 오늘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의 거래소 순인데요. 바이낸스와 OKEX 비트지가 1, 2, 3위를 기록하는데 1, 2, 3위의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4위의 엘뱅크는 거래량 21.48% 늘려줬습니다. 12위인 비트마트 54% 거래량 급증 나왔고요. 15위 거래소는 75% 라토큰이죠. 거래량을 늘려줬습니다. 업비트는 이 시각 현재 21위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는 입출금 재개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트라티스, 왁스, 에터니티, 기프토의 입출금이 재개됐다는 것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네, 비트코인과 리플도 상승 중이네요.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알트코인들은 국제시세와 흐름 같이 합니다. 에이다가 5%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트캐시 0.75% 하락 중입니다. 온조세 쪽에 좀 더 가깝지만 그래도 분위기 좋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0.32% 상승 중입니다. 이더리움이 거래 대금은 제일 많고요. 1.37% 강세입니다. 쿼크체인이 거래 대금 순위로는 3위인데요. 2.47%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상장한 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좀 진정세 보이면서 조정받고 있는 것 같고요. 어거는 국제시세에서도 강세였는데 네, 이렇게 국내 업비트에서도 강세 속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오랜만에 정말 상승다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자, 뉴스들 짧게 짚고 가보시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3,617달러 선에서 거의 약보합권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가격이 위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일 텐데요. 비트코인이 현재는 약간 떨어진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이 조금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니 지단의 의견인데요. 더 높이 오르기 전에 조금 더 낮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준 건데 도널트는 트위터의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그 역시도 비트코인이 지금의 상태에서 계속 거래되지 않을 것이고 3,300달러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4,400달러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사실 지금의 암호화폐 하락세가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연기 때문인데 이것이 사실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줬었죠. 하지만 이게 좀 빠르게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다시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자, CCM도 마찬가지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일단은 3600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지켜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하드포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 $116까지 갔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2015년과 지금의 차트가 비슷하다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는 $2,000에서 $4,000까지 가격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2019년 말까지는 많이 오를 텐데 그 전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릭 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더 의견을 두고 있고요. 3,122달러가 12개월 최저치인데 올 말까지는 많이 오르겠지만 최저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내놨고요. 그래서 6,000달러에서 3,122달러까지 떨어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많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똑같은 양상을 보이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윌리 우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상승할 때까지 높은 변동성 속에서 네,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비트맥스 CEO의 말처럼 알트코인들에게는 스몰 토큰들에게는 조금 더 힘든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약한 펀더멘털을 가진 그리고 유저베이스가 크지 않은 코인들은 올 한해 고생을 좀 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만일 비트코인이 다른 이제 하락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을 할 텐데 이것들은 프리폴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가격을 지탱해 줄 펀더멘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블랙록의 수익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60%가량 줄어들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주당 6.27의 수익을 기대했는데 주당 6.08의 수익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네,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래리 핑크가 CEO인 회사죠. S&P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12월을 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속에서 사실 지금 기업들도 실적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입장에서는 감원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재분배 이야기도 나올 텐데요. 블랙록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플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플 현재 가격은 네, 당분간은 좀 강세 쪽에 초점을 주고 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자신감 속에서 엑스래피드의 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래피드가 굉장히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거래량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개월 전에는 그것도 오래되지도 않았다. 미디어들이 아무도 리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회의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네요. 자, 리플의 가격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40센트 넘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0.32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가격을 좀 유의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O 관련된 얘기입니다. ICO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속에서도 어쨌든 130억 달러 정도 수익을 내긴 냈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240억 달러 정도는 그들 스스로에게 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40억 달러 정도는 그들 스스로에게
갔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90% 폭락하는 가운데도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한 건데요. 2020년에 ICO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담 백이 남긴 트위터 글을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일단 임금이 깎이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임금을 조금 깎이고 많이,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기술이나 시장의 성공을 달성할 때까지는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 백은 내가 ICO에서 맞게 읽었냐, 네, 투자자들의 자본을 그들 스스로에게 줬다는 것을 읽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ICO를 통해서 13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요. 그거는 대부분 그들의 토큰 세일로부터 왔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비트맥스의 보고서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미국 투자자들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17억 달러 정도를 잃었고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세금, 뭐 소득공제를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아마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58%가 네, 인식하지 못했다 해야 된다는 것을, 네, 그리고 35%는 그들이 굳이 수익이나 손실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네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조차도 방법도 모르고, 네, 포기해버리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성숙한 투자 자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책 쪽에서 대책이 나와줘야겠죠.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1.63% 상승했고요. CME 거래소는 0.71% 상승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유가도 상승을 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코인 360 페이지는, 네, 처음 제가 방송 시작할 때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네요. 1.01%, 1.62% 리플과 이더리움은 각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약보합권에서 3,600달러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